비스테이스 돼지 껍데기입니다. 뜨거운 물에 된장, 대파, 월계 수잎을 넣고 끓어오르면 돼지 껍데기 넣어서 데칠게요. 여러분들은 꼭 잘린 거 사세요. 저는 잘못 주문했습니다. 끓는 물에 꼭꼭 눌러가면서 10분 데쳐줄게요. 안녕, 나는 꼭지스야. 데쳐진 돼지 껍데기에 토치질을 해서 남아있는 돼지털 태워주겠습니다. 아주 간단하네요. 집에서 해먹기 딱입니다. 이제 한입 크기로 자르다가 꼭지스를 자세히 찍어줍니다. 마저 잘라줄게요. 설탕 2큰술, 고춧가루 3큰술, 맛술 2큰술, 간장 3큰술, 굴소스 1큰술, 다진 마늘 1큰술 넣고 버무려줄게요. 조물 조물. 대파 슬라이스, 청양고추 썰어서 돼지 껍데기와 함께 넣어줄게요. 물 반컵 넣고 간단히 저어주면서 볶아요. 볶고 볶고 완성입니다. 밖에서 먹던 그 맛으로 돼지 껍데기 집에서 간단히 만들어 드세요. 행복한 삶을 사세요.